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한산 용의 출연의 예, 감독 김한민입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예, 또 이렇게 멋진 배우들과 그리고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오늘 제작 보고회를 하게 돼서 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공식적으로 첫 선을 보이는 자리인데요. 박해일 배우 소감과 함께 역할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자주 뵙는 것 같아서 반갑고요. 또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을 예상은 했었습니다. 또 새로운 작품으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번에는 영화 한산 용의 출연에서 전라 좌수사로 부임했던 47세의 이순신 장군 역할을 맡은 배우 박해일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변유한 배우.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기에 영화 두 편을 개봉했었는데 또 오랜만에 이렇게 기자님들 눈 마주치면서 인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벅차고 기쁩니다. 한산에서 외군 총사령관 와키자카 역할을 맡은 변유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규 씨.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어서 너무 좋고요. 또 예, 사실 관객으로서 봤던 명량이라는 작품, 이순신 장군의 이 영화에 이렇게 같이 인사를 하게 돼서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항해를 하게 되는 준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윤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궂은 날씨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산에서 와키자카의 경쟁자이자 타협은 없는 네, 외군의 수장 가토 역을 맡은 김성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양기 씨. 네, 안녕하세요. 정보름 역할을 맡은 김양기입니다. 극장에서 관객분들 많이 만나뵙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오랜만에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가 되게 오랜만이라 되게 많이 떨리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옥태견 씨.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임준영 역을 맡은 옥태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일곱 분 인사만 나눴을 뿐인데 그 위용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엄청납니다. 박혜일 씨부터. 네, 김한민 감독님과는 2006년 극락도 살인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최종 경기활까지 지금 이제 세 작품째 만났죠. 네,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또 이번 계기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같은 캐릭터를 만들어온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순신 장군님이라는 캐릭터를 제안해 주셔서 그때 시기를 잠깐 돌이켜보면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었습니다. 처음에? 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5천만 인구가 다 알고 있는 캐릭터인데 또 위인이시고 그런 위대한 인물을 저한테 제안하셨을 때 저에게 뭘 믿고 그 캐릭터를 혹시 제안을 하셨을까라는 부담이 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시나리오를 읽어보고 그리고 또 감독님의 설명을 충분히 들어보니 제가 해볼 수 있는 지점이 충분히 발견이 됐고 잘 아시는 명량이라는 영화에서의 최민식 선배님의 어떤 용맹스러운 용장의 모습이었더라면 이번에는 전략을 아주 밀도 있고 지혜롭게 우리 수군들과 함께 이 전투를 행하는 지장으로서의 모습과 또 수군과 백성을 챙기는 덕장으로서의 모습, 심지어 선비스러운 모습까지 감독님께서 제가 배우로서 가진 어떤 기질의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 주셔서 이번 작품을 아주 완벽하게 잘 끝났습니다. 네. 네. 시나리오의 힘과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박해실 출연할 결심을 하게 한 거군요. 네. 네, 좋습니다. 변유한 씨. 네, 저도 저는 김한민 감독님하고 첫 작품인데요. 네.
우선 아까 박혜리 선배님이 말씀해 주셨던 두 분이 만드신 작품들을 다 봤었고, 근데 이제 우연히 왁기 작가 역할을 제안해 주셨을 때 굉장히 부담이 됐었습니다. 부담이 됐었고, 촬영하면서도 기호지세의 그런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탑승을 내가. 네. 이렇게 대선배님들과, 근데 역시나 후회하지 않는 건, 저희 대한민국의 영웅이신 이순신 장군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집중력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했었고, 지금 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돌아오겠죠. 예, 네. 저도 돌아갈 걸 믿고 지금 예,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배를 좀 돌려주시겠어요? 예, 다시 예. 돌리겠습니다. 돌아오세요. 출발선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움과 네네. 대선배님들이 같이 연기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수진 장군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저한테 큰 의미일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쵸. 부담이 있었지만 그걸 큰 의미를 더 뒀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김성규 씨. 네, 옆에서 말을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저 역시도 사실은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명량이라는 작품을 봤을 때가, 공교롭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을 텐데, 연기를 이제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러 이제 이렇게 가기 직전에. 네,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네, 이제 맞아요. 가려고 했던. 그때 그걸 봤었거든요. 네. 친구랑 같이.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봤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용기가 생기게 됐던. 용기와 함께 영화라는 일은 연기라는 배우라는 일은 정말 쉽지 않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서 부담이 당연히 됐고요. 그리고 역할에 대한 부담도 역시 있었고요. 그런데 저도 감독님 만나 뵙고 얘기 들으면서 준사라는 역할이 어떤 단순히 그냥 어떤 액션을 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 조선군과 왜군과는 또 다르게 그 사이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이순신 장군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과 이 전쟁에 대한 이 전투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그럼 어렵지는 않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네, 한번 잘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네,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명량이 또 김성규 씨 또 연기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까지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또 이 작품에 욕심을 내셨습니다. 용기를 내셨어요. 김성균 씨. 예, 저는 김한민 감독님께서 이제 저를 불러주셔서 저희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님의 이야기에 출연한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당연히 조선인 예를 들면 명량에서 네. 진구 씨가 맡았던 그런 어떤 역할 역할을 기대를 했었죠. 네. 근데 이제 가토 예 외군으로 들어와서 엥? 이게 뭔가 극심한 부담을 느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또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의 어떤 위대한 승리를 기리는 영화에서 내가 쓰임새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기 씨는 어떠셨어요? 계기가? 저 처음에 제안을 주셨을 때는 일단 되게 놀랐고요. 내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왜냐면 저도 명량이 개봉했을 때, 정말 꽉 찬 관객들 안에서, 극장 안에서, 그 사이에서 정말 그 어떤 웅장함을 느끼면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였거든요. 그때 어떤 역사적인 인물을 이렇게 영화로서 표현되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봤었는데, 그 작품에 제가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게, 일단 전 너무 감사한 일이었고, 그리고, 어떤 그런 인물성이 드러나는 작품에서 이렇게 점점 쌓이다가 마지막에 카타르시스가 딱 터지는 그런 작품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또 그렇게 참여를 할 수 있게 돼서
네,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옥태견 씨. 예, 저도 뭐 선배님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명량을 보면서 정말 이순신 장군님의 위대함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기로서 보여드릴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거를 또 나중에 보시면서도 역사가 어땠는지 또 얼마나 위대했었는지에 대해서 알릴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김한민 감독님께서 저를 이제 이 임준영 역할로 불러주셨다고 하셨을 때 사실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제 명량에서 봤었던 임준영의 역할이 정말 너무 멋있고 이 캐릭터가 또 어떤 모습을 또 제가 또 해석하는 또 그런 모습은 또 어떻게 될 수 있을까가 내심 저도 모르게 기대가 되고 그러면서 작품에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성균 씨가 굉장히 탐내고 있었다라는 건 알고 있었나요? 지금 처음 들었는데 더 열심히 할 걸 그랬습니다. 네, 이미 열심히 하셨어요.